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가르쳐드리면 정말 홍을 잘해주시네요. 오늘은 저희 채널 댓글에도 굉장히 많았던 질문, 생리통이 많으시거나 난임 환자분들이 많이 겪고 계신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분당 서울대병원 생식내분비 분과의 김슬기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산의 신규 멤버가 되고 싶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선생님하고 스케줄 맞추느라 해가 넘어갔어요. 좀 더 일찍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늦게 불러주신 감이 없긴 하지만 아, 저희가 잘못했죠. 왜 바쁜 연말에 스케줄을 잡으려면 저희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궁내막증은 도대체 뭐고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자궁내막증 자체는 실제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자궁내막증 식증이 있어서 왔어요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자궁내막증인 경우도 있고 자궁내막증은 이제 자궁 안에 임신했을 때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공간 그 공간에 이제 벽을 이루고 있는 걸 자궁내막이라고 하고요. 내막이 두꺼워져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나오는 게 이제 생리가 나오는 건데 그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안에 있지 않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자라는 거를 전체를 이제 자궁내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막증은 어느 부위에든지 생길 수 있는데 흔하게 난소에 가서 혹을 만들면 그걸 자궁내막종이라고 부르고 자궁 안쪽에 근육으로 파고들어서 근육을 두껍게 만들고 자궁을 크게 만드는 거를 자궁성근증 또는 자궁샘근증이라고 부릅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은 그냥 자궁내막 자체가 다른 부위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두꺼워지고 자라는 거를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자궁내막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꼭 혹을 만드는 케이스가 아니고 생리통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아무 병변도 없는데 수술로 들어가면 자궁내막증 그 병변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리통이 심한데 자궁내막증 때문일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생리통이라는 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겪는 대부분이 겪는 이제 증상인데요. 실제로 아무런 뭐 다른 이상이 없이도 그냥 뭐 생리 때 나오는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 때문에 통증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이제 일차성 월경통이라고 하고 어떤 다른 2차적인 병리에 의해서 생리통이 이제 있는 거를 2차성 이제 월경통이라고 하는데 2차성 월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첫 번째가 자궁내막증입니다. 통증이라든지 뭐 시작하는 시점, 뭐 증상의 정도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뭐 진통제로 잘 조절 안 될 정도로 약간 심하다면 일단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어떤 2차성 병변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가임기 여성분들이 사실 자궁내막증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수술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생겨서 혹을 만들었을 때 환자들이 수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의학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궁내막증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가임기 여성에서 굉장히 흔하고 유병률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뭐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환자 개개인별로 이제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의사마다도 그런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수술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편이거든요. 수술은 최소한으로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난소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난소의 혹만 제거하더라도 정상 난소 조직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수술 후에 이제 난소 기능이 감소할 수 있고 나중에 임신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폐경이 일축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소 수술하는 거는 사실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장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3cm 이하이면서 통증이 없거나 같은 이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 따로 안 하고 지켜봐도 될것 같고, 뭐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뭐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크기가 계속해서 커진다든지 할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장내막증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이제 복강경을 해서 일단은 뭐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진단만을 위한 그런 진단 복강경은 권하지 않고요. 뭐 요새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뭐 영상 검사도 이제 굉장히 그걸로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만을 위한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자궁 성근증은 수술 얘기가 조금 더 다르고 좀더 어렵잖아요, 선생님. 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서 자궁 성근증으로 인한 생리통이 심할 때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뭐 약물치료 약을 뭐 호르몬 약을 먹거나 아니면 자궁 안에 뭐 루프를 넣거나 이런 약물적인 치료를 대부분은 먼저 하게 되고, 만약에 임신과 관련해서 성근증 때문에 뭐 임신이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수술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조생식술,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시술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몇번 했는데도 이제 임신이 잘안 되거나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성근증 수술을 해서 성근증 조직을 제거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좀 이렇게 무섭잖아요. 경계도 뚜렷하지 않고 자궁을 살리기가 좀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라. 네네.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는 그 성근증 수술하는 게 이제 신흐르 기술로 이제 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더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궁 혹을 그때 자르면 아까 수술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혹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혹들도 커지다 보면은 트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터져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릎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 그런 위험성은 어떤지. 난소에 생기는 혹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궁내막종이 있고, 자궁내막종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꼬이거나 터지거나 하는 빈도는 사실 높지는 않고요. 난소에 혹이 생겼을 때 이제 꼬여서 응급수술하게 되는 가장 큰 종류는 이제 기형종이라고 있고,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안에서 유착을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것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실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뭐 질문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 난소암 종양 표지자 중에 CA125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아까도 뭐 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뭐 수술 여부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CA125는 상승이 있다고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흔히 외래에서 이제 난소암 수치 보는 거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설명드리면 난소암인가요? 하는 게 굉장히 걱정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CA125는 이제 암이 아니더라도 자궁내막증이나 다른 뭐 월경 기간에 올라가거나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인데,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CA125를 어떤 진단이나 뭐 암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나중에 치료 수술 후에 수치가 낮아지는지, 뭐 나중에 재발 여부를 평가할 때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과는 좀 현실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수술 전, 수술 후로 이렇게 다 일단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암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AMH도 꼭 나가 보시나요? 임신을 계획이 전혀 없는 뭐 여성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는 실제로 그 떨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수술 전후로? AMH라는 거는 이제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호르몬,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는 검사고요. 혈액 검사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난소 이제 혹을 제거하게 되면 그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AMH 수치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난소 혹 종류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거 기형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자궁내막증인 경우에는 유착이나 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좀 더 많아서 그 AMH가 저하되는 그 정도가 좀 더 크고 일단 절반 정도로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떨어졌다가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회복은 되긴 하는데 원래 수치만큼 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환자의 그 정도라든지 뭐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그렇죠.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제 크기가 크고 뭐 양쪽 난소에 다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전후에 MH 검사도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예, 비교적 조금 부담 덜 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수술하기 전에 AMH가 애매해서 하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임신이 힘들 것 같다. 그럼 난자 동결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수술하기 전에 AMH 수치가 이미 낮아져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난자 채취 또는 이제 배아를 얼려서 보관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어쨌든 그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도 선생님 난자 동결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이잖아요. 국내에서 대학병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전공의 때도 그때부터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보통 뭐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양성 혹 이런 거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심지어는 아무런 그런 거 질병 없이도 그냥 뭐 결혼이 좀 늦을 것 같다, 뭐 나의 난소 기능 이제 저하되는 게 좀 두렵다 하는 경우에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여성에서 난소 기능 저하가 걱정이 돼서 난자 동결하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신가요? 네, 사실 뭐 비용이 문제인데 비용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난자 동결 뭐 하는 거는 네, 좋은 그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을 다 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혹시 수술을 하자고 강요를 하시나요? 근데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고 분만하고 나서 봤더니 혹이 없어졌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분만하고 임신 중에도 물론 잘 봐야 되지만 임신 중이랑 분만 후에 다시 이제 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뭐 직후 혹이 뭐 더 커졌다든지 뭐 증상이 심해지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다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증이 무월경이 되게 유리하잖아요. 자궁내막증에.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하면 짱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임신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기는 하는데 보조생식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난소 과자극 같은 거에서 난자 채취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는 별 영향이 없나요? 자궁내막종이 있는 상태에서 난자 채취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난자를 그 접근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 난자가 자라는 거를 조금 저하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용량을 조금 더 쓴다든지 어쨌든 뭐 그거를 이제 혹 있는 거를 잘 피해서 이렇게 잘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야지. 잘한 사람한테 한 1-2년은 임신할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생리통 아주 심하지 않고 사이즈도 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기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해볼 수 있을까요?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를 보통 먼저 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뭐 새로 나온 약물들도 있고 자궁내막증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고려를 하고 뭐 그런 걸로 잘 안 되는데 수술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또 뭐 알코올 경화술이라고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을 이제 빨아낸 다음에 뭐 알코올로 처리를 하면 예, 다시 뭐 안 생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생식 내분비 분과 선생님들이 저희가 옛날부터 항상 얘기했잖아요. 맞아. 난소를 참 아끼시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난소를 아끼고. 그 지혈할 때도 이게 전기 소작 잘 안 하고 꼬매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옛날부터 그러시고. 어떻게 해서든 난소 기능을 좀 보존하고 맞아요, 손상을 맞아요. 좀 줄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상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와서는 혹 사이즈가 작지는 않았고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곧 임신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난소를 좀 더 아끼라고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부인종양 선생님들 말씀도 정답은 아니고 생식내분비 선생님 말씀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약간 고견이 다른 거니까. 처음 많이 가게 해야죠. 그대로 다 내보내야지. 자궁 내막증은 도대체 무엇이고? 선생님 소개해요. 아, 선생님 인사하셔야 돼요. 어머. 굉장히 긴장하셨나봐요. 너무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오늘.